이번 시간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먼저 응급 상황 대처법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. 내용에는 첫 번째, 환자를 확인하고, 두 번째, 도움을 요청하고, 세 번째, 119에 신고하는 응급 상황 대처법을 써볼게요. 말풍선에도 상황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. 왼쪽 부분에 풀칠을 해서 종이를 붙여주세요. 여러분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고 정리해서 예쁘게 꾸며보세요.